오늘 잠언서 말씀 16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출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길 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악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칠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악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죠. 오늘 제목은 선한 입술 내 말로 양약이 되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추는 우리의 숨겨진 양심인 거예요. 내 안의 양심, 내 마음이 저울질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양심을 지배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선한 양심이 되어져서 그 선한 양심이 추가 되어지고 공평한 말, 공의의 말을 해서 이 추가 기울어지지 않게 잘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만약에 육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면 온전한 저울추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주머니 속의 추를 말할 때 이스라엘에게 너희 속이는 추를 사용하지 말라. 왜 주머니 속에 추냐? 마치 진정한 추를 사용하는 것 같이 하면서 다른 추를 올려놓고 저울을 달아서 공평하게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덜 달아주는 이런 짓을 그들이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놓은 추가 공평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말미암은 추냐,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말을 하면 왕들이 기뻐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신 신앙 양심이 내 심령 속에 온전히 있어져서 추에 내 입술을 다른다면 내가 의로운 왕의 입술이 되어져서 달아지고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입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선한 입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약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려면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숨겨놓은 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예십자가 복음으로 신앙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육의 양심이 아니고 신앙 양심.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이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즉 내 마음도 율법이 돼서 온전히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는 양심이 살아있는 자이지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자기 양심이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나서 죄를 지고 양심이 회개할 기회를 주죠. 근데 그걸 무시해. 회개할 기회를 또 줘. 그래도 그걸 또 무시해.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화인맞은 양심이 돼서 그 다음엔 죄의식도 느끼지 않으면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볼 때는 교만은 멸망 앞에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 앞에 있느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멸망하는 패망의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그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되어져서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심령의 교만인데 이렇게 된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거만하게 높이면은 그것은 몰락으로 이끄는 갑잡이라는 거예요. 교만함은 엎드러지면 폐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은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마음 안에 내 신앙 양심이 온전히 세워져야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거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거만한 마음이라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거만한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거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만한 영, 교만한 영,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영인 거죠. 끊임없이 내 자신이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소리를 듣는다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따라갈 때 나는 거만했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교만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게 거만한 거고 그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 죄인의 생각, 그 죄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이게 교만이고 거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 거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니까. 하나님을 멸시해버린 거니까. 잘난 척 해야만 교만이고 코를 흥흥거리면서 어깨를 들썩들썩해야 거만한 게 아니라, 죄의 영이 나를 이끌 때 그거를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춘다. 이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더 쉽죠. 낮추는 자와 함께, 즉 자기를 낮추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를 경외하는 자와 같이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겸손한 영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겸손하게 낮아졌는지를 그 다음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겸손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 뜻을 죽기까지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자, 이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겸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말하면 겸손의 영. 그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셨다. 이런 말을 하는 그 겸손의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또한 그를 닮아서 겸손한 자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 때로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죄의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인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고 뭔가를 얻은 것 같아도 이 땅에서 그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칭송을 얻는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의 영을 가지고 자기를 낮춘 자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다 보면 여기서 낮추는 게 뭐냐? 겸손의 모양을 갖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사람, 내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사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늘 듣는 사람, 여기서 주의한다는 건 경청한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굉장히 다르게 이것이 번역이 됩니다.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이 말이 이를 현명하게 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현명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일을 하는 현명한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고 해석을 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늘 모든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까 그 성경을 날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묵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너희들 성경을 알았나니,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열심히 성경을 입으로 읊조립니다. 그렇게 성경을 읊조리고 외우고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을 자기들한테 새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외운다고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말씀으로 탁 쳐서 그것이 나한테 박히게끔 깨닫게끔 주시면은 이게 내 안에서 살아 역사를 해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전한 말씀이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1년 동안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사야서 5장 2절이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절대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가 지금 들포도를 맺나 아니면 참포도를 맺나 그것을 내가 늘 내 안에 살펴보게끔 그렇게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내 안에서 탁 어떤 게 와버리면 그 말씀이 그냥 외워져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계속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역사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도 그렇게 살아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살아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면 모든 일을 현명하게 다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해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니까 주를 의지하게 되니까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더 알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믿게 되어지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거는 무엇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쳐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거든요. 이마에 인을 치는 건 내 생각이 주의 말씀에 지배되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추구를 쓴 거죠. 구원의 추구,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추구가 되어서 그 말씀이 십자가가 구원의 추구가 되어지고 그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대제사장이 금패를 이마에다가 붙인 것처럼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졌으니까 성결한 자가 된 거예요. 생각이 성결한 자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생각이 지배를 받는 자 믿고 그 말씀이 항상 내 생각을 지배하니까 내 마음은 지배되어져요. 여러분 항상 뭐가 먼저 와요?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마음으로 내려가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마음으로 그걸 붙잡게 해줘요. 내 생각에 주의 말씀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으면 항상 주님이 주는 말씀만 여러분의 생각에 두셔야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생각, 다른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생각을 우리에게 딱 줘서 항상 인쳐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에 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에 다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내 머리에 생각에 인쳐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찬양을 올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제는 믿고 찬양을 들었는데 오늘은 엎어져서 언제 믿었나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21절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총명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명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그 지혜로 살고 그 지식으로 살고 그 명철로 사니까 항상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명철함으로 사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총명하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죠. 나는 이 땅에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지가 않아요. 난 총명하지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이 세상의 지혜를 능히 이깁니다. 이 땅의 총명한 자를 능히 이겨서 하늘의 그 총명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총리가 되죠. 그렇게 된 사람이 여러 명 있죠. 다니엘이 그와 같이 되어졌죠. 느헤미야가 또한 그와 같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죠. 이 사람들은 다 그럼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에 종살이를 하게끔 해도 요셉은 그것을 주님을 경외함에 그냥 다 받았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감옥다리를 할 때도 아멘으로 다 받았고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가 철저히 믿은 것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명철하다라고 인정함을 받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다 준비하게 해서 그 기근의 때에 그 양식을 파는 일을 요셉이 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우리 안에 저장해 놨다가 이 말씀을 기근의 때에 파는 자가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나요? 아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명철하다 이끌림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번역에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남의 학식이 아니에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남의 게 아니라 학식을 더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입이 선한 자는 즉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를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성령으로 그 약속의 인치심을 받아서 늘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입에서도 선한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살리는 말을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나면 말씀을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있는 걸 다 빼서 나눠줘서 더 이상 말씀을 나눌 게 없을 것 같이 퍼내주는데 또 말씀을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이게 채워진다는 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채우려고 노력해서 막 읽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계속 채워주시고 그래서 또 새로운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입술이 선한 말을 많이 하면 지식이 더해진다는 이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식이 더해지게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해지게끔 성경이 더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나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렇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이 입술이 내 심령 안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야. 차면 흘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아구까지 말씀이 차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풍성하면 흘러나오죠.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행하고 모든 일을 말에나 일에나 그 말씀이 풍성하게 찬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서 행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면 첫째 성결하고 내 마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고 화평한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 말씀을 받았으면 서로 화평해야 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어지고 거짓말이나 편견 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의 샘이 되어져서 이 성경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들어오면 이 지혜의 영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지식이 더욱더 넘쳐나니까 이 심령 속에 생명샘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줄줄줄줄줄줄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줄줄 흘러나오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기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기에. 근데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얼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샘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면 그 생명수 물이 그렇게 입을 흘러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도 이 생명의 샘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는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니 입에서도 그 생명의 말만 나가더라. 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넘쳐나니까 징계만 받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하든 그 모든 직분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다섯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12절에 어떤 사도로든 목사로든 선지자로든 이렇게 봉사를 하든 가르치는 자를 하든 모든 사역은 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샘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진 사람 처음 시작부터 다시 말합니다.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추가 아니가 진실한 추. 그래서 공의의 십자가가 그 심령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의 샘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지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입이 선한 말만 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날로 날로 더해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여기서 슬기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의 입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더 맞아요. 지혜로운 자의 그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입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잠언서 15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식을 전파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이 내 안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 입은 계속해서 이 생명샘에서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하게 함으로 그 입술의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지식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외워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이 내게서 나가고 그 지식이 더해져서 선한 말이 더 많이 나와서 오늘 본문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라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랬는데 벌집 같아서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킹제임스는 원어의 벌집은 꿀이 가득한 집이 벌집이죠. 여러분 심령이 벌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꿀이 가득해 구멍구멍마다 방마다 말씀이 꿀이 담겨져 있어서 입술이 꿀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뭐가 흘러야 돼요? 꿀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꿀이 흘러나와야 돼. 벌집이 되어져서 선한 말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달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듣는 이들의 입술이 달아서 기쁨을 얻고 심령이 살아 일어나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생명샘이 이루어진 자가 어떤 자겠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내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가는 곳마다 살아 일어나고 결국은 생명나무가 심겨져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니 그 잎사귀가 양약이 되어져서 영혼들의 뼈를 살리고 세워서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돈은 만국을 소송시키는 치료하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도 이 생명나무가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받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주의 말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먹는 사람,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5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약이고 우리 뼈를 윤택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더라. 25절 본문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 말은 반대로 말해서 너희는 십자가 길을 택하여 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인도하고 있는 사람의 계명이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이 뭔가 행복하게 이끌 것 같은 그 길은 다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심령에 십자가가 없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이룰 수 없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는데 열심히 그럴싸하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으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한 것처럼 결국은 생명이 없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이끌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고 미련케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냐 더럽게 하느냐, 우리의 입의 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저주 아래 놓이게 하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그랬거든요. 26절의 말씀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이 말은 고되게 일하는 자, 즉 노동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열심히 우리 매일같이 일하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입이 그에게 끊임없이 재촉하고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함이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식욕은 밥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절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게 채워지면 저거, 저게 채워지면 저거, 더 끊임없이 추구를 해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채워줄 때만 우리가 만족이 있지 그렇지 않은 우리 안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 허하기 때문에 뭔가 끊임없이 계속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돈 벌고 또 벌고. 우리 동생이, 둘째 동생이 잘 살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뭔가를 더 해서 돈을 벌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서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돈을 벌으려고 하냐고. 머릿속에서 돈 버는 게 팽팽 돈대요. 그러다가 오늘 주님이 취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입은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우리 땅의 지체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땅의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풀 같은 것이 있느니라. 여기서 불량한 자는 경건치 못한 사람, 주님 안에서 신앙 양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화인 맞은 자처럼 자기의 죄의 속성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역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불량한 사람이다 라는 걸 주님이 없는 사람 ungodly man 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주님이 없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입술이 맹렬한 불 같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경건치 못한 자들이 악을 꾀하는 그 입술로 뱉은 모든 것들은 맹렬한 불, 즉 자기를 심판으로 이끄는 불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자,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즉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든 아니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런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벗을 이간한다. 우리 주 안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할 거, 우리는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도록,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욕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요. 우리의 악한 정욕을 다 내어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거든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라. 여기서 강포한 사람, 난폭한 사람, 즉 선이 없는 사람, 악을 꾀하는 사람은 그 자기 이웃을 깨워서 선하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게 뭐라 그랬죠? 돈 때문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저희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걸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것은 자기 양심이 뭘 해서? 화인을 맞아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선한 양심 얘기했죠. 내 심령의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할 말을 늘 준비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눈짓을 하는 자는 삐뚤어진 일을 도모하려고 눈을 찡긋찡긋 뭘 하기 위해서 삐뚤어진 일, 바르지 않은 일을 하려고 그 다음에 입술을 닫는 자, 도대체 입술을 닫는다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요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 입술로 선동하는 사람, 입술로 선동해서 악을 꾀하는 걸 입을 닫는 자라고 말했나. 여기서 닫는 자라고 표현한 건 선한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린 사람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로는 선동한다는 단어가 의미가 더 여기엔 적합한 것 같아요. 입술로 선동하는 사람은 악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백성을 선동한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고 바라볼 달라고 선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매한 백성들은 그대로 그걸 따라갔어요. 빌라도가 나는 이 피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리소서 원래 그대로 그들에게 이 피값이 돌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입술을 닫았다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해서 유혹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단어가 카라츠라는 단어인데 선동하다, 움직이다, 유혹하는 윙크를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선한 진리의 말씀만 내 입에 담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이 주의 선한 말씀, 선한 양심, 진리의 십자가의 공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샘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선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더 부어주셔서 지식의 말씀이 더 그에게 첨가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계속해서 선한 말을 나눌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러나 마음에 화인을 맞은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잘못된 길로 가서 눈을 멀고 귀는 멀고 자기만 패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꾀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멸망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공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내 입술을 주장하도록 겸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시 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함으로 그 겸손의 영을 같이 갖는 사람이 되어져야 내 안에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거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생각과 이론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가 됩니다. 내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 거만과 교만케 하는 미련한 길을 가게 하는 미혹입니다. 절대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더 알아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주머니에 숨겨놓은 추가 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숨겨놓은 추가 어떤 양심을 가졌느냐, 선한 양심이냐 아니면 악한 양심이냐,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육의 생각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느냐.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마귀가 속이는 것에 미혹되어지지 않기를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안에 말씀이 칵 채워지고 입에서는 그 말씀만 나가니 날마다 더 풍성하게 말씀이 채워져서 피차에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여러분 심령이 벌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라고 한 말 벌집 같아서 뼈를 살리는 양약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내 심령 안에 그 공의 십자가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생명 샘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 그 말씀 앞에 늘 겸손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하면 선한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심령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실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정말 그 말씀을 가진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입에서는 선한 말이 흘러넘쳐나는 벌집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우리 심령의 곳곳에 박혀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날 때 아버지, 선한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지고 사람들에게 명철하다, 현명하다, 청명하다, 정말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작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겸손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늘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달게 먹고 그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정말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게 하옵시고 모든 이론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정말 세상의 것으로 잘못 배워지고 잘못 깨달아진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 귀신의 가르침이나 미혹의 영의 역사를 따라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간절히 바라고나는 것,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말씀의 분별이 있어야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의 분별이 있고 아버지, 정말 그럴싸하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아버지,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단 하나, 십자가뿐이오니 아버지여,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마음은 선한 양심으로서 주님 안에서 선한 말을 나누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